코아 반갑다 얘들아 코이루 반갑다 얘들아 코아 반갑다 얘들아 코이루 어서 온나 어서 와라 개새끼들아 빨리 와라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서 오세요 족발 생겼어? 너도 반갑습니다 졸라 귀여워 너도 반갑다 이 시벌탱이들아 어서 온나 아 죽겠다 감기 때문에 씨발 아 괜히 배가 안다 그래가지고 감기 아직 덜 났어 목 아프고 살짝 열나고 몸이 으슬으슬합니다 근데 이틀 쉬는 거는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 7번 쉬었어요 좆바 같습니다 예 바로 좆바 같다 이 말이죠 예 머리 자르자 하시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금강연아 씨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전기랑 컨텐츠 할 거예요. 방금 통화하고 왔고요. 이 새끼 자꾸 승량이랑 주먹이 운다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예. 어그로 주지 말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일단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아 승량이 욕하지 마시고요 언급하지 마시고요 예형물좀 줘라 성지 메리오 조회수 괜찮다고 뭐 얼마 나왔는데 성지 메리오가 지금 랄프야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는 대답을 하지 마 알았지 어 앞에 접두사 랄프야가 붙지 않는 이상은 말을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 너한테 물어봤냐? 일단 원양어 선 요거 15만 찍었는데 그래도 게임 방송 치고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 예,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원양어 선을 좀 시청자 해봐라 하시는 안 치고 분들 라이브 상태 계시는데 휘질이고 피크피크. 신전이 안 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시청자 수 항상 이랬어. 원래 오프닝 때는 저 뭐야 노래 틀어놓을 때는 많이 안 차요 예? 존나 빈집 아니고는 잘안 찹니다 저는 천천히 서서히 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 잘못 관통 잘못 때려놓은 거고요 아니고요 아 요즘 아름이 풍 많이 받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몇달 동안 또 고생했으니까 많이 받아야지 지금 약간 풍에 미쳐 있어요 아름이가 예그 자고 일어나서 방송, 자고 일어나 방송. 근데 그러면서 좀 뭔가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려고 저희 집으로 계속 데리고 오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은 같이 밥 서서히 먹고. 찬다는 게똥 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형님? 캔만 패는 광우. 이 끄트머리 닉네임 끄트머리 광우자 붙은 새끼들 이렇게 재수가 없지? 어? 너 뭐야? 뭐야 임마!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다 대고 팩트를 꽂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반갑고요.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런 채팅에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런 채팅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 아 소룡이 생일 아무도 안 챙긴 거 실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소룡이한테 풍선으로 말고 근데 이 새끼가 뭐제 생일 때 시팔시팔하게 쏴줬죠. 근데 저는 그 이상을 해줬습니다. 내일 의자 도착할 거예요. 내일 저 GK 요거 의자 보냈거든요. 의자 40만원짜리 보내줬으면 그것만 괜찮은 거지. 저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다 챙깁니다, 여러분들. 예. 의자 총판이라 그러시는데, 솔직히 소룡이한테 의자를 선물해가지고 소룡이가 방송에서 이 의자 GK 의자예요. 이게, 이걸 영상에 올려가지고 조회수 20만짜리, 30만짜리에다가 그게 나온다.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총판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지인들한테 이렇게 의자 선물해 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총판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협찬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공짜로 계속 쓰는 거를 왜 그렇게 되냐면은 계약금 같은 게 전혀 없고
저희 카페에다 계속 올려놔요. 하루에 그래도 40만, 50만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커뮤니티에 그래도 그 메인에다 이렇게 배너를 달아놓은 거면은 그거는 꽤 크죠,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GK에서 의자를 계속 납품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제가 돈 받은 건 없습니다. 예. 랄프 이거 살짝만 열어. 5cm만 열어라. 의자가 똥꾸렁내가 좆되겠노 하시는데 죄송한데 제 의자는 똥꾸렁내 안 나고요. 자스민 향이 나고요. 예. 프리지아 향 나고요. 제 엉덩이에서. 예. 아니면 저 실제로 만나보시면 제 엉덩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예. 저 생각보다 깨끗하고 똥꼬 잘 씻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은 또 이렇게 비데를 쓰기 때문에. 코트야, 예. 결국 바닥코끼리 된 거 실화냐 키키의 글에서 오늘 공포게임이요. 오늘 공포게임을 갑자기 말한다고요? 그럼 족구 누나님께서 명분 주세요. 솔직히 5,000개 이상 쏘시면은 공포게임 현황 가죠. 예, 저는 그런, 일단은 명분 주면 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쏘시면은 합니다. 예, 쏘시면은 공포게임 지정해주는 거 있으면. 요즘 보니까 비싸지라는 그 공포게임이 살짝 핫하대. 보니까 다른 플랫폼 쪽에서도 핫하고 유튜브에서도 비싸지 정식판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게임이 살짝 진짜 그 깜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요소가 깜놀이야. 깜놀이 존나 많아. 그래가지고 좀 그렇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 스케줄이 존나 빽빽하게 다 차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렸던 그 합방이 제가 이제 짜려고 했던 게 이제 코디오스타랑 족구랑 하는 그 플랫폼 멸망전이었는데 플랫폼 멸망전 같은 경우는 음악 멸망전 같은 경우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기 때문에 이번 주 솔직히 이제 오늘 토요일 방송이죠. 일요일 날 제가 이렇게 짜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다음 주로 좀 미뤄지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요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조금 볼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뭐 못 지킨 약속 같은 게 있나요, 혹시?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렇게 천재지변 같이 천재지변이랑 같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송의 천재지변은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휴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몸이 아픈 거죠. 예, 진짜로 정말 이번 달에 좀 많이 아파서 감기가 두 번이나 걸렸어. 근데 이러면서 뭔가 좀 면역력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긴 해요. 예. 야, 나 타이레놀 먹었니? 네. 오케이. 아, 그리고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달 정도는 랄프 없이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랄프가 급하게 지금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한 달 동안 집에 좀 있다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는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일이 생겼어, 집에.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땜빵으로 솔직히 매니저를 구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랄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풀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거기에서 거제도 고향 내려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은 뭐 없고 따로 이제 랄프가 이제 부재중이어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운전기사거든요. 근데 운전기사를 내가 쓰려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게 좀 더 싸게 먹힐 것 같아. 그 사람을 하루 불러가지고 만약에 10만 원이 나간다. 근데 강남 왔다 갔다 해봤자 이제 8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를 때마다 10만 원 그리고 항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운전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약간 투머치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한 달 정도는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요즘 콜 빨라서 괜찮아 택시도. 택시가 맞아. 택시가 맞지. 그리고 매니저 뽑는 컨텐츠를 하라 그러는데 아니야. 매니저를 또 뽑으려면은 랄프가 나가야 돼. 랄프가 나가지 않는 이상 매니저를 뽑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다시 가르쳐야 돼. 다시 가르치고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산다고 쳐도 내가 가르치는 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인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백지장에 있는 사람을 이거저거 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만들어 놓으려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 동안 내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저는 알려줄 때 굉장히 스윗하게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제가 막 매니저들한테 악다구니 쓰고 막 그렇게 했으면은 매니저를 계속 갈아치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꾸준히 랄프랑 1년 넘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편집자도 그렇고 매니저도 그렇고 한 1년 이상은 계속 데리고 있어요. 네. 왜냐면 성격에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성격에 특별하게 모난 점이 없으면은 제가 웬만하면 이해하고 가거든요. 예.
저는 좀 이렇게 실력보다는 마인드를 본다라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거는 괜찮을 것 같긴 해. 학고 BJ 한 명 해가지고 이제 기사식으로 인천에 사는 이제 물음표 하시는 분들은 병신이에요. 저를 잘 모르는 개새끼들. 예전에도 제가 이제 혁이라는 친구 매니저, 그 매니저가 아니라 집에서 예 편집자로 데리고 있었으면서 그 친구 한 1년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었죠. 근데 지금 군대를 갔죠. 예, 그랬었고 그 친구도 1년 6개월 있었고 정한이라는 친구, 정한이라는 친구도 한 6, 7개월 같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세공일을 하기 때문에 금을 다듬는 약간 그런 일을 집에서 가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관들었었고 뒤에서 만약에 이제 제 직업으로 제 직원으로 있다가 뒤에서 뒷얘기가 나온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옛날부터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야. 근데 그냥 괜히 물음표 치면서 약간 갑질한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는데 예 족가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뒷말 없이 저는 깨끗해요. 깔끔하고 일할 때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솔직히 학고 매니저 아니 학고 BJ 매니저를 구한다. 근데 인천에 살고 있고 근데 얘가 뭘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약간 최군한테 있어서 원숙이 같은 친구. 아니야. 근데 괜히 그렇게 하고 정 주고 했다가 나중에 또 헤어지는 게 또 마음 아파서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다닐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랄프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있다 들어온다고. 예, 한 달 있다 들어옵니다. 그지, 랄프 없이 한 달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요즘 펜코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펜코를 보는 재미가 솔직히 없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펜코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좀 내가 원하는 정보글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고 그냥 역캠들이 발꼬락 꼼지락거려도 그게 짤로 남아가지고 인기글 가 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약간 팬덤 성향 같은 게 좀 짙어져가지고 글을 보는 데 있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굳이 인기글에 왜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펜코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인방길 재평가라고 하시면서 약간 인방길 또 띄어치기 하려는 예 게이 새끼들이 있습니다. 예. 인방겔 재평가 당할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인방겔이 다시 반등하려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J 한 명이 존나 큰 사고를 쳐. 엄청 큰 사고를 치면은 아무래도 펜코 내에서는 그 BJ를 욕하게 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끼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삭제를 하겠지만 인방겔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방겔에 코트 치면 90%가 제 욕이다.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방겔 자체가. 그래서 걔네들이 뭐 쓰는 글이 뭐 조회수가 100다리가 됐건 70다리가 됐건 그냥 뭔가 욕을 하기 위해서 예 뭐든지 그냥 부정적이고 그런 패배주의 약간 좀 걔네들은 그냥 좀 그냥 그 굉장히 좀 증오 섞인 예 그런 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봐도 이제는 사실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네 어떻게든지 나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 걔네들은 경사가 있어도 어떻게든 나쁘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날조를 하고 선동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글들은 애초에 그냥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잘 안 봐요. 가끔 가서 이제 본다 보면 이제 개념글 정도만 보지. 근데 개념글 봐도 그냥 아휴 비응신들 망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그거예요. 인방글에서 펜코를 옮겨간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나랑 같은 이유로 약간 해가지고 펜코를 나쁘게 얘기하면서 욕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봐라 인방겔이 진리였다. 근데 인방겔이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날조 선동 이간질 날조 선동 이간질로 인해서 단톡으로 막 개념글 올리고 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거기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떡밥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BJ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키보드 살인마 새끼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걔네들이 팬콜을 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BJ의 이야기를 할때 조금 투머치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팩트 기반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 자체가 다르니까 뭐 괜히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뭐 역시 인반겔이 진리였다 뭐이 지랄하는 거는 굉장히 역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는 돌아왔네. 이 비응신도 약간 이 병신 새끼도 약간 임방갤러스럽게 저를 까던 새끼예요. 이 개새끼 펜코에다가 그냥 괜히 그냥 자기가 나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나 개인적인 기대심 있잖아. 팬인데 나 코트형이 좋은데 코트형을 응원해야지. 딱그 정도에서 끊으면 되는데 병신 새끼가 그날따라 괜히 미쳐가지고 과몰입해가지고 뭐 코트는 이렇다 저렇다 내가 뭐 흑화된다. 네 흑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줘 이 병신 새끼야. 그냥 고수나 처먹지. 그러고 가가지고 괜히 펜코가가 쪼르 가가지고 펜코에다가 코트가 어쩌네 저쩌네 이 지랄해도 너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겨운 행동이라는 걸네 스스로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결국은 다시 우리 방송에 와 있잖아요. 비응신 같은 새끼. 예, 다시 나대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방송에 과몰입 처하면서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든지 개조를 시키려고 니들 입맛에 맞게끔 나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를 마. 그거 자체가 선을 넘는 거야. 너네는 얼마나 떳떳한 인간이고 너네는 얼마나 성인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 BJ를 어떻게든지 니들 입맛에 맞게끔 개조시키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겨운 행동이야.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솔직히 약간 좀 어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뭐냐면 이제 휴방을 많이 안 해야 되고 뭐도 있고 한데 아니 아픈데 어떡해 솔직히 맞잖아. 아픈데 어떡해. 아팠는데 그거 가지고 이번 달에 무슨 그냥 그전 얘기만 하는 거야. 11월 초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되도록이면 내가 이번 달에 진짜 휴방을 하더라도 8일 정도만 하겠다. 근데 일단 지금까지 7일 쉬긴 했어. 근데 아픈데 어떡하냐? 아픈 거는 필살기가 아니라 아픈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하루 쉬었는데 초반에 내가 그 이유 같은 거는 전혀 그냥 망각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이제 막 휴방 이 새끼 말은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정작 열심히 할 때는 다른 걸로 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살아 숨쉬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욕을 먹는 느낌. 잘해도 욕 처먹고 그러니까 잘하면은 욕 처먹고 가만히 있으면 쌍욕 처먹고 못하면은 개쌍욕 처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현타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장기 후방을 해버리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약간 그 느낌이거든. 그러니까는 제발 과몰입하고 조지랄 떨지 마세요. 호기 씨 아시겠어요? 자. 자, 일단은 그게 인방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왜 인방이야? 솔직히 주변에서 이제 고통받는 BJ들 보면은 저도 동병상련의 느낌이 들어요. 맞잖아. 아무튼 제가 좀 말을 좀 길게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제가 속에 쌓아둔 얘기니까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한기로 흘리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아, 뭐, 저, 러쉬, 그, 컨텐츠, 남순이랑 뭐, 족구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이제 보다가 이제 방송 끄고, 보다가 저도 이제 방송 킨 부분이기 때문에, 예. 와가지고 괜히 막 그런 걸로 이간질 하지 마시고요. K형이 대상 투표 코트형만 이긴다고, 아, 근데 저는 뭐 투표 얘기를 한 적이 없어갖고 방송에서. 근데 저는 일단은 뭔가 이렇게 그, 이게 뭔 자리라 그러지? 뭐, 뭘 쓴다 그러지? 얘들아? 뭘 쓴다 그러지? 그, 감투. 그러니까 뭔가 나는 감투를 쓰는 그런 시기가 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그래서 어차피 뭐 남순이가 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지만, 그래서 그냥 남순이가 받았으면 좋겠다. 딱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뭐 투표 얘기라든지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자존감이 떨어졌거나 솔직히 뭐그 부분도 있긴 한데 다른 것보다도 뭐올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상의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제 유튜브와 또 우리 시청자분 내가 내 그냥 그날그날 방송했을 때 어떤 부담감이라도 없으면 저는 그거면 됐다고 봐요.
솔직히. 왜냐면 진짜 그게 어찌 보면 나한테 있어서 실리이고 나한테 있어서 명분이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명분이기 때문에 조세가 오래라고 한 씨발 새끼 바로 강퇴드리고요. 이 씨발 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기어들어가지고. 예, 암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코창님께서 오컨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솔방할 때뭐 별다른 컨텐츠를 했었나요? 일단은 제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녹여드리는 게 어떤 저의 컨텐츠죠. 예, 오컨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지. 그러니까 뭐 그런 감투를 쓰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뭔가 이 후보잖아. 어쨌든 후보에 있는데, 후보라는 거에 솔직히 진짜 척척한다고 말씀드린다면은, 이미 남순위가 기정사실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저 후보에 올라 있는 다른 사람들이 딱히 어떤 그런 그 뭔가 경쟁을 해야겠다. 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뭐 뒤집기를 해야겠다. 솔직히 그런 그 무기력해진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아니, 씨발년이 자꾸 오라고, 이 개새끼가. 아니, 조세가 뭔데? 씨발년이, 잠깐만. 바로 전화할게요. 개새끼가 자꾸. 아, 네, 형님. 아, 씨발. 생방송 중인데 왜 자꾸 오라 그래? 죄송한데 방송 방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바로 끊게요. 예. 족 같은 게 자꾸 불러 짜증나게. 예. 만만하나 씨발년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선 넘지 마세요. 예. 희조세 팬분들 제발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선 넘지 말아주시고요. 예. 일단은 제가 방송 킨 순간부터는 제 세상이에요. 예. 여기 내 세상이야. 마이 월드야. 아시겠어요? 예. 조세한테 쳐맞는다. 나가, 이 병신 새끼야. 자, 하여튼 여러분들 좀 감기가 걸려서 상당히 제가 지금 좀 텐션이 낮아져 있는데, 그래도 오늘 방송 여러분들 즐겁게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나가라, 비영신 같은 철구가 오라네요. 새끼야. 형세상입니까? 안 되나요? 일로 와, 이 새끼 어딨어? 넌 바로 블랙 걸어줄게. 씨발년 어딨어? 강퇴했냐? 이 새끼네. 바로 블랙 걸어줄게, 비영신아. 자, 좀 나가라. 족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와가지고. 저번에 가서 방송 딱 해가지고 즐겁게 했으면 됐지. 뭔 지금 할게 없냐, 조세가? 왜 자꾸 나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야? 족같이. 어? 왜들 그러는 거야? 아름이가 부른다고요? 그건 갈게요. 예. 아름이 요즘 풍뎅 잘 터지기 때문에.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예, 좀 어그로 좀 많이 끄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담배를 피게 되네요. 바로 담배 피게요. 예. 바로 싼 담배 피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깨박이가 또 불러도 갑니까 하는데, 아니 뭐 깨박이 부르면은 왜안 갑니까? 그때 그냥 가가지고 좀 이제 뭐 컨텐츠 짠거 가지고 약간 좀 방송에서 재미를 위해서 디스를 한 거지. 저는 깨박이를 굉장히 높이 삽니다. 왜냐면 깨박이 유튜브를 보세요. 여자가 매일 바뀌고 썸네일도 야무지고 항상 조회수 찍는 거 일단 40만 달 이상을 찍기 그래, 너 때문에. 네. 마크언니한테 대가리 터질 때나 울었다. 난너 대상 안 찍을 거야 하시는데, 안 찍으셔도 좋은데 굳이 본방 오셔가지고 건빵이라는, 예, 직책으로 제 앞에서 제 면전에 대놓고 나너 대상 안 찍을 거야 하시면은 한 번에 억으로 제가 님을 한번 억으로 한번님 억으로에 끌려주고 님은 바로 블랙을 당하겠죠. 씨발려나. 바로 나가시고요.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저 친구 오늘 최고 하루 최고 업적을 다룬 거예요. 예. 아, 아싸. 건빵으로서 채팅창에서 한번 어그로 끌었다. 바로 제 방송 이제 앞으로 못 들어오고요, 저 아이디로. 예.
잠시만요. 아주 좋고요. 아파 참는 영코님 바로 블랙 때려드릴게요. 예. 들어가시고요. 예. 항상 저런 채팅을 해가지고 나 이제 눈살 찌푸려주게 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건빵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건빵을 무시하고 건빵을 욕하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돼버렸어요. 예. 잘 가시고요. 근데 남순이가 철간봉이랑 겨루었으면 그것도 뭔 말이야? 겨루었으면이 뭔 말이에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대상 이런 거에 관심은 없어. 관심 없고 저도 그 창을 안 봐요. 애초에 거의 솔직히 남순이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고 또 나머지 워낙 빡세고 하다 보니까 저는 대상 욕심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 안 뽑으셔도 된다 뭐 이런 거 굳이 예 투표 한 번씩 해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뽑고 싶으면 뽑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거지. 아 솔직히 나는 저 라인에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존나 스트레스야. 지금도 봐봐. 와가지고 이걸로라도 이간질하려고 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나는 저거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그냥 방송에 그냥 집중하고 또 어찌 보면 이제 내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거 굳이 관심을 안 갖고 싶거든 사실은. 나한테 있어 투머치야. 너구리 바로 보내. 그래요. 아무튼 오늘 족구가 얘기한 대로 예, 팝이나 따라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은 안 해. 근데 이제 자꾸 와가지고 상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예 신경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투표 같은 거 예 저는 예 하지 말아 주세요. 예 남순이 뽑아 주세요. 예, 여러분들 오메킴은 나 투표했다고? 아 메키미가 진짜로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듣기 좋네요. BJ 누가 나를 투표했다 뭐 이런 거 예. 근데 어저껜가 카페 올라온 글을 제가 봤거든요. 예, 소미아가 코트버려를 외치면서 남순이 뽑으면서 예, 괜히 이제 그 비서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비글즈 비서니까 우리 팬들도 가서 방송을 봤었나 봐요. 예, 그 기분이 아주 족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들어가고 기분만 잡쳤다고. 예, 미친년 아닙니까 소미아 걔. 예. 뭐 그건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뭔가 민심을 사는 방법이 뭔가 좀 남을 까내려서 민심을 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적을 만드는 거야. 예. 민심은 자기 컨텐츠나 뭔가 좀 내가 즐거움을 주고 뭔가 그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사는 게 좋죠 아무래도. 제 주특기라고 하신 분들 바로 강퇴 드릴까요? 예, 제가 최근에 언제 뭐 누굴 까가지고 민심을 샀습니까? 예, 티키타카 하는 부분 말고 진짜 제가 누구를 깠습니까 방송에서 최근에. 예, 제발 이상한 프레임 좀 씌우지 말아주세요. 예, 시조세 판도라? 시조세 판도라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를 시조세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방송에서 1인분 이상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그렇게 디스를 한 거지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민심 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걸 무슨 이득을 받나요? 그치, 내가 뭐 마이너판 민심 얻어서 뭐해요, 여러분들. 예. 개청자 개새끼들은 이래서 안 돼. 정확하십니다. 아키도리 형님, 아카도라 형님. 예, 아주 정확하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좀 오늘 방송 초반부터 대상 얘기니 뭐니 하면서 굉장히 저를 신기를 거슬리려고 하는 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이구, 비벤즈 코트님만 팽가반했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오공누룽지님께서.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공누룽지님. 오늘, 아니, 랄프 옆에 있어요. 예, 랄프 옆에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랄프가 이제 한 달 정도, 예, 자리를 비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 예. 아, 이제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예,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자세한 말씀은 제가 못 드려요. 왜냐면 랄프 이제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떤 가족의 부름을 받아서, 예, 한 달 정도, 예, 자리를 빌 겁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죠. 예, 정확한 거는 잘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번 정도는 랄프 보러 한번, 예, 거제도 한번 갔다 오려고요. 네. 안 좋은 일은 그냥, 예, 저희끼리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한 달, 그 최군 같은 경우도 군이도 지금 이제 최실 무슨 실장? 김실장? 조실장. 조실장이 한 세 달 정도 이제 저 부재 중이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니까, 예. 예비 매니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필요가 없어요. 예, 예비 매니저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제 예비 매니저를 써봤자 이게 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랄프 하나로 벅찹니다. 이제 더 이상 매니저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요. 예, 랄프랑 쭉 갈 거기 때문에. 아니 매니저 같은 거 괜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형 준아 버리라고 해줘. 너나 좀 버려줬으면 좋겠다, 비응신아. 집구석 애물단지 같은 새끼야. 제발 인방에서 꾸덕꾸덕 몸 비비 꼬면서 겨우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으로 누구 버려 누구 버려 이런 거 좀 그만해라, 씹새끼야, 비영신 같은 새끼. 죽어라 좀, 개새끼들아. 아, 씨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저렇게 부정적으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항상 건빵이야, 저런 새끼들 내보내면은. 죽어라. 예, 감사합니다. 족구 누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모르겠어. 아프리카 판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 좀 더 여러분들 좀 소통하다가 그때 이제 상황 봐서, 예, 또 솔방 컨텐츠 할 테니까 오컷머 물어보실 분들은, 예, 좀 나갔다 오세요. 그냥 뭔가 컨텐츠 있는 방송으로 좀 나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고정 팬분들이랑 좀 약간 소통하고 좀 그런 게 좋아요. 방송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 이 순간. 예, 방송 켜가지고 이렇게 제가 뭔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저의 개소리, 저만의 어떤 개소리를 늘어놓는 게 이게 방송의 낙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요즘 코튜브 관리자가 잘한다고 뭔 말이야? 아, 편집이 괜찮아요, 코튜브가?
썸네일 편집자 잘랐는데. 썸네일 편집자 자르고 오늘 이거는 이제 내가 좀 뭔가 썸네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오늘 이 올라온 주먹이 온다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썸네일을 찍었어요. 야 랄프야 이거 사진 찍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크로마키 치고 저희 집에 샌드 이거 그 저거 있거든요 글러브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사진을 찍고 이게 다른 거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마음에 드나요? 괜찮나요? 근데 이게 썸네일을 자기가 직접 찍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잘했어? 괜찮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썸네일을 좀 찍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방송 내용이 나오는 것보다는 극적인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아무튼 이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칭찬 많이 해주니까 랄프야 이거 꼭 저기 참고해놔라. 앞으로 좀 사진 찍어서 하자. 소룡이가 쓸쓸하게 생일초를 불더라 하는데 별로 쓸쓸해 보이지 않던데. 예,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방종할 때쯤 별풍선을 그래도 좀 쏴주려고 딱 들어가고 쏠라고 하니까 방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뭐좀 그런데 뭐 그렇게 뭐 쓸쓸해 보이진 않던데. 괜히 채팅창에서 비글즈 형들이 와가지고 풍선 안 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의미 부여를 하시는데 저희 중에서 멤버 중에서 한 명이라도 쏘게 되면 이제 다른 멤버들이 이제 한명한 명씩 계속 부름을 받기 때문에 예다 같이 좀 마음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안쏜거 같은데 저는 이미 소룡이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생일 몇월 며칠이지? 그러고 아 11월 뭐 21일입니다 형님. 아 그래? 알겠어. 내가 그날 날짜로 해서 의자 하나 보내줄게 하고 의자 보냈어요 저는. 예, 40만 원 넘죠, 그 의자는. 예.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40만 원이 넘는 의자인데, 예. 사실 이런 게 낫기도 해, BJ 간에. 굳이 풍선 이거보다도, 풍선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좀 아프리카에 또 저기를 떼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한테도 의자 보내줘요. 전기 의자 보냈냐? 왜안 보냈어? 야, 너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안 보냈냐? 나 정기한테 의자 보내라고 한참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야, 한달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의자 보내라고. 저 의자 삐걱거린다고 내가 그 정기집 갔을 때도 의자 보내라고 얘기했잖아, 너한테. 여러분들 기억하지? 그지? 기억하지? 나 정기집 갔었을 때. 그지? 봐봐, 애들 다 기억한대잖아. 약간 랄프는 그 기억상실증이 있어. 선택적 기억상실. 뭐냐면 이제 지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그걸 이제 나한테 탓을 해. 뭔 말이냐. 얘기한 적 없는 걸로 아는데요? 얘기한 적 없으신데요? 이래버리면 내가 미친놈이 돼. 그거 선택적 기억상실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랄프 씨? 예? 보내라. 나 그럼 속이 답답해 뒤져버릴 것 같아. 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얘는 얘기를 못 들었대. 포트F 롱지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의자가 아직도 안 갔다 그러니까. 짜증나지 내 입장에서. 정기는 의자 기다렸을 거 아니냐. 근데 나한테 카톡으로 형님 의자 언제 옵니까 이런 얘기도 보내기도 망설여졌을 거 아니야. 정기 입장도 생각해보고 내 입장도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아니야. 오늘 애새끼들이 존나 짜증나게 하네. 채팅창에서 씨발년들이 자꾸 시비 존나 거네. 개새끼들이. 야, 애새끼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키티음.
어? 근데 왜 10인데 오늘? 해보자 이거야? 어? 오늘 왜 사사건건 내가 뭐 얘기만 했다면 너도 그러자 너도 하면서 왜 그러는데? 어? 맞는 얘기를 했다 그래도 다 부정적으로 들려? 이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이네 진짜. 그만해라 얘들아. 나 지금 감기 걸려갖고 힘들어. 그만해 얘들아. 그래. 아, 좀 시비 걸지 말아라 얘들아. 오늘 내가 좀 어?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얘들아. 어? 코트님 기분에 따라 저희가 비율을 맞춰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왜 자꾸 이렇게 극 뭐 아니면 도식으로 얘기를 해 얘들아. 아 오늘 왜 무슨 다들 화났나? 어? 다들 왜 그래 오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다들 왜 깐족거리지 애들이? 미안한데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난 니네를 어? 싫어하지 않아. 어 그만해라 얘들아. 왜 그러냐 오늘? 어? 솔직히 이렇게 스윗한 BJ가 어딨냐 얘들아. 응? 텐션 업. 아니, 조건 은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하시는 것 같네요. 그지 가스라이팅은 시청자들이 존나하지. 내가 한다기보다는. 근데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단어를 존나 많이 쓰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어찌 보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뇌거든요. 세뇌. 세뇌를 시킨다.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용어가 약간 좀 여초 사이트나 이런 데서 온 용어 아닌가요? 예. 평소 이제 일반인들이 잘 안 쓰는 단어야. 저도 커뮤니티를 많이 하기 하는데 여초 사이트나 이런데 약간 범죄나 이런 쪽 아니면 잘 안 써요 그 단어 자체를. 트위터 자체도 여초 애들이 그 여자애들이 많이 해. 예. 요즘 신조어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정이 안 간다 얘들아. 응? 요즘 신조어들은 하나같이 정이 안 가. 어? 시부레. 아주 그냥. 어? 막 나는 그런 여초발 단어가 존나 싫어. 막 멍뭉미. 막 잔망지다. 어? 5조 5억 배 이뻐. 5조 5억 배 멋져. 지구 뿌셔. 세상 혼자 살아 당신. 막 귀염 뽀짝 뽀시래기. 어? 막 이딴 거 있잖아. 촛 같지 않아? 내가 들었던 촛 같은 단어들 생각해보니까 이런 것들이야. 맞지? 근데 그게 페미 단어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순 없겠지만 나는 그런 게 참 싫어. 싸대기 존나 마려워. 요즘 유튜브에서 뭐 2초 전은 못 참지, 뭐 못 참지 이런 거는 그거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막 개 오그라드는 거 있어. 당신 세상 혼자 사냐고. 귀염 뽀짝 뽀시래기. 어우 잔망지네. 5조 5억 배 맛있어 뭐 이런 거. 아씨 이벌. 그지 뭔가 오그라들지. 그런 게 있대니까 얘들아. 그 중에 하나가 난 가스라이팅이야. 병신 같아 그 단어.
신조어는 아니야? 뭔가 좀 아, 여자들 사이에서 주접사는 단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지. 가스라이팅 뭐 이런 게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제일 싫은 유튜버들이 어떤 유형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뭔가 여심 한번 사로잡아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 논리와 뭐 그런 것들을 장착해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핑크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약간 시크하게 약간 좀 그런 썸네일 뒤에 구도를 잡고 남의 연애 이렇게 막 지적해주고 가스라이팅에 대해 가스라이팅 안 당하는 법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썸네일 뭔지 알지? 그런 거 여자들이 엄청 클릭해가지고 막 댓글 존나 달거든. 자기들끼리 약간 좀 공감대 형성하면서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에이 씨펄 그냥 저는 그런 게 상당히 싫더라고요. 예. 젖 같더라고요. 예. 가끔씩 그렇게 떠. 김달님을 뭐 내가 저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는 게 김달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제가 보다가 약간 역한 것들이 막 있었어요. 예. 뭔가 좀 너무 여심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게 딱 보이는 경우. 예전에 근데 페북충들이 그런 애들이 많았어. 약간 고속 북한에서 도발하면은 씨발 새끼들이 갑자기 무슨 평소에 관심도 없던 군복 척 꺼내가지고 군복 딱 포개놓고 오빠가 지구 지켜줄게. 가스나더라 걱정하지 마라. 오빠가 다 지켜줄게. 초 지랄 떠는 비영신들.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그 군복 꺼내가고 사진 찍은 새끼가 공익이었어. 씨발 다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다 놀아나는 거야. 뭔지 알지?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어떻게든지 관심을 받아보려고 뭐 데이트할 때 뭐 어떻게 뭐 있었는데 남자들을 막 욕하면서 여자들을 막 신받들듯이 막 떠받들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게시물 올린 새끼가 하나 있었는데 존나 역겨웠었어. 그거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맞아 여친이 속상해하면 그게 바람이다. 시발자 시대의 명언. 여친이 속상해야 그 키워드가 어떻게 되냐? 해하면 그게 바람이다. 그게 시 바람의 기준은 스킨십의 여부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속상해하면 그게 바람이야 병신아 이런 거 올려놓고 여자애들은 좋다고 여기다가 좋아요 존나 해놓고 근데 니는 니가 뭔데 속상함의 기준을 정하냐 하여튼 씨발 남친 컨셉 하는 새끼들은 좀 안 뒤지냐 우버도 정도껏 떨어야지 병신이 좋아요에 미쳐서 되도 않는 개소리를 짓거리네 야 그럼 씨발 새끼야 여친이랑 밥 먹다가 실수로 내가 고기 한 점 더 처먹어서 걔가 속상하면 그럼 고기랑 바람 핀 거냐 이 씨발놈아 이런 새끼들이 어찌 보면 진짜 남자욕을 매기는 거야. 이런 새끼들이 남자욕을 다 매기는 거야. 인정하십니까? 뭐 가스라이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그런 용어 좀 쓰지 마세요. 예? 가스라이팅 뭐 말이 좋아서 가스라이팅이지. 뭐가 이럴 줄 알아. 그냥 썼어요. 방제 때문에 막 맨날 고민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방제 그냥 아무렇게나 썼어요. 예. 와가지고 방제 어그로가 성공한 경우는 뭐냐면 뭐라고 방제를 해놔. 그럼 와가지고 채팅창에서 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럼 그게 방제 어그로 성공한 겁니다. 네.
아, 이번 주 내로 컨텐츠 짜서 한다고 했던 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예, 다음 주로 미뤄졌어요. 네. 아름이는 알림어그로 알림을 많이 보네. 알람이랑 알림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헷갈렸는데 알림이 정확한 겁니다. 알람은 여러분들 이제 자고 일어날 때 예? 그 울리는 그게 바로 알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금강연아 씨랑 하는 거는 다음 주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저희 둘이서 전기랑 다음 주 목요일 날 컨텐츠를 좀 하다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활용정점으로 금강연아 씨한테 저는 이제 약간 좀 옆에 밀어가지고 모이칸 컷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할 거고요. 전기는 전기 나름대로 예 스타일 이렇게 해가지고 금강연아 씨가 머리를 잘라 주실 겁니다. 아시겠나요? 왜 방송 스포를 하냐 그러는데 뭐 전기랑 컨텐츠를 할 거 일단 보라 컨텐츠를 좀 하고 각자 하나씩 짜오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렇게 하기로 할 거고 다음 주에 일단 잡힌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코디오스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대전은 이제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이렇게 붙는 거 그거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겁니다. 예. 다음 주 상당히 좀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랄프 없으면 합판 컨텐츠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아무래도 좀 비글즈를 하게 되면은 좀 매니저들이 좀 빡셀 거예요. 랄프가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운전하는 거는 제가 지금 면허가 없기 때문에 운전은 못해도 뭐 택시 타고 다니니까 그건 상관없겠죠. 개츠비 근황은 제가 못 봤습니다. 벌써 형 구독한 지 1년 5개월 인행 사랑해요. 근데 구독하면 형한텐 뭐가 좋아? 와, 1년 5개월 동안 구독했어? 아이고. 구독자들 나중에 뭐 하나 해 줘야겠구만. 뭐 얄팍하게 뭐 이렇게 모닝콜이라도 이런 거라도 좀 해 주는 게 좋겠구만. 예, 면허 따야죠. 나이가 있는데 당연히 면허 따야죠. 맞습니다. 아, 제 최선 건빵분은 왜 이렇게 항상 세 줄, 네 줄을 쓰나요? 안 읽고요. 예. 1급 5만원에 기름값이랑 차주면 한 달 랄프 대리해드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 꺼지시고요. 예. 됐고요. 그냥 제가 택시 타고 다닐게요. 예. 아, 오빈아 표고버섯 한 반 정도 먹은 것 같다. 이따가 좀 출출하면 그때 표고버섯을 랄프가 좀 구워주면 좋겠다. 별거 없더만 그냥 귀통이 아 그거야 식고 표고버섯 구워야 되니? 좀 고소하긴 하더라. 고소하이 첫지기. 흐르는 물에만 좀 씻으면 돼. 조카들 합방 언제 보냐고. 조카들은 뭐 일단 뭐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좀 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다 이렇게 바쁘고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제 가족들 보는 것 자체가 저는 혼자가 좋아요. 예. 저는 부모님 뵙는 것도 불편하고 가족들 보기도 싫어요. 예. 솔직하게 말해서. 예.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저희 집이 뿌링클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가 좋아요. 네, 걱정이 더 없거든요. 가족들 만나면 분명히 걱정거리가 늘어날 것 같아서 예, 안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빅조 씨는 몸무게가 한 300kg가 넘어가는데 나는 120kg인데 왜 이렇게 개 오바 쌉지랄을 떠세요? 이 개새끼야. 바로 체감 한번 드릴게요. 시발려나. 예. 몸무게 3배 차이 나는 사람한테 무슨 빅조처럼 될까봐 무섭다고? 너나 신경 써 이 개새끼야. 예. 형님 버섯 다 드시면 또 보낼게요.
그래, 오빈아, 빅조에 비교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씨발년아, 말을 하면 좀 쳐 알아들어, 이 개새끼야. 너도 책임줄게. 오늘 기분 안 좋냐고요? 모르겠어요. 채팅창 X같은 소리 하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예. 아니,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좋은 주말에. 예? 오빈이가 또 100개를 운동하면서 볼 거라 시청요. 그래. 고맙다. 운동 열심히 해라, 오빈아이. 아, 애들이 막 짜증나. 채팅하는 게 오늘따라 병신 같아, 애들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원래 아니랬어, 너네. 좋게 BBQ 황금을 입은 말이 사줄게 천억국 컨텐츠억이요. 애들 오늘따라 너무 시비 털어요. 어떡하죠? 아니 근데 뭐 제가 뭐 앵리하고 방송 막 끄고 막 그 지랄은 안 할 거예요. 바로 강퇴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지들 그냥 채팅 한번 읽어달라 그냥 꾸덕꾸덕 기어나와가지고 채팅에다가 어떻게 채팅을 쳐야 코트가 화를 낼까? 어떻게 해야 코트가 승질을 내고 욕을 해줄까 나에게? 그냥 풍선을 쏴라 풍선을. 어? 어떻게든지 그냥 아우 지긋지긋해 죽겠네 아주 그냥. 어? 얘들아 왜 그래? 응? 평가 감사합니다. 랄프 지금 옆에 있다니까. 풍한 쏘면 읽지를 않네. 좀 그럼 네가 영양가 있는 채팅 좀 쳐봐라. 내 어떤 관심사라. 나의 어떤 내가 뭘 얘기할 때 기분이 좋은지 뭔가 그 좀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좀 쳐봐. 어? 아무 채팅 쓴다고 내가 막 입고 싶고 그러겠니?